이젠 머글 세계에서도 해리포터란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마법으로 정복한 소설 해리포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Mr. and Mrs. Dursley, I'm number 4 Privet Drive. We're proud to say that they're perfectly normal. Thank you very much. 소설 첫 문장에서 소개되는 캐릭터는 주인공 해리가 아닌 또 최종 보스 볼드모트도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마법세계와 가장 거리가 먼 캐릭터이자 평범한 게 최고라 하는 미스터 더슬리, 바로 버논입니다. There's no such thing as magic. 버논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법세계에 비관적이었던 캐릭터였기에 그래서인지 소설에서의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남 버논의 얼굴이 코스염 달린 비트 같다 하질 않나. 그를 콧불소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원작자 롤링이 직접 밝히길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가 본원이라 했을 정도로 소설에서의 본원은 주위에 가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영화에서는 배우 리처드 그리피스의 자연스러운 코미디 연기로 비교적 가볍고 어쩔 땐 귀엽기도 했죠. 사실 영화 본원과 소설 본원의 외모에서도 꽤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작에서 보노는 목이 없을 정도로 덩치가 크고 눈은 매우 작으며 검은 머리와 큰 코스염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돌을 시간적 배경으로 생각하면 보노는 당시 30대 중반이었고 마지막 죽음의 성물에서는 40대 초반이 될 겁니다. 반면에 보노를 연기한 배우 리처드 그리피스는 마법사의 돌 촬영 당시에 이미 50대 중반이었죠.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머리색인데요. 원작에서의 검은 머리가 아닌 영화에서는 금발에 가까운 밝은 회색이었고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하얘집니다. 이런 원작에서 나온 특징을 바탕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인 제가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 보여진 모습을 떨치기가 힘들더군요. 이렇게 처음에는 영화 속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페투니아와 대비되게 하기 위해 짜리몽땅한 체형으로 그려보았어요. 데니 디비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었죠. 이후 버논이 나온 장면을 다시 읽어보고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키가 작은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서 키를 키웠습니다. 버논을 그린다면 잔뜩 화가 나 있는 표정을 그려야겠죠. 얼굴형은 책에 언급된 코스염 달린 비트가 연상되게 그렸습니다. 너무 뚱뚱해서 목이 살에 묻히는 것도 표현해주고 그의 시그니처인 커다란 코스염도 잊으면 안되겠죠. 손가락이 소시지 같다고 했으니 뼈마디가 안 보일 정도로 통통하게 그려봤고 조금 허전한 것 같아 노 매직이라 적힌 머그컵 하나를 지워줬습니다. 다음은 어떤 포즈가 그와 잘 어울릴까 디자인해보았습니다. 짝다리를 짚고 살짝 기울인 모습을 그릴까 했는데 위압감 있게 딱 서있는 모습이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옷주름까지 배치하며 아이디어 스케치를 끝내보았습니다. 머리가 비트 모양처럼 동그랗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최종 스케치에서 이 점을 고쳐야겠어요. 이제 조금 아쉬운 걸 보완하면서 최종 스케치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그리는 동안 롤링이 2015년에 더슬리 부부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논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며 계산적인 인물로 브루닝스라는 드릴 회사에서 중역을 맡아 어느 정도의 부를 쌓아 경제적으로 꽤 넉넉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페투니아를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페투니아는 자신의 마녀 여동생 릴리의 존재를 버논이 알게 될까 걱정이었죠. 버논은 평범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인물이잖아요. 드디어 페투니아가 눈물을 호소하며 릴리에 대해 말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극복한 건지 놀랍게도 버논은 페투니아에게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후에 버논과 페투니아, 릴리와 제임스 이렇게 두 약혼한 커플들이 만나게 되는데 애초에 자유분방한 마법사와 고집불통 머글은 섞이지 못하는 거겠죠. 예상했듯이 제임스가 마법세계에 대한 말을 꺼내자 버논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버논과 페투니아는 식당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릴리는 울고 제임스는 그런 릴리를 달래줬다는데 제임스는 어떻게든 버논과 하의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더슬리 부부는 포터 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면을 끊어버리죠. 약 1년 후
한 살밖에 안 된 아기 조카 해리와 편지 한 장이 더즐리 가족의 현관 앞에 놓이게 됩니다. 페투니아는 볼드모트에 의해 살해된 동생 부부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동생과 연을 끊어버린 죄책감과 마음속으로는 항상 동생 릴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해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그러나 해리의 부모님이 마법사였다는 걸 철저히 숨기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보노는 제임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평범을 중시한 그에게 완벽한 마법사 제임스는 그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존재였죠. 그래서 그는 제임스를 꼭 닮은 해리도 싫었습니다. 희는 해리를 보며 제임스를 떠올렸던 세베루스와 같다고 보시면 되죠. 대신 세베루스는 릴리의 눈을 닮은 해리를 보며 몰래 챙겨줬지만 보노는 해리를 온갖 방법으로 학대하며 하인처럼 부려먹고 심지어 거미들이 들끓는 계단 및 벽장에 지내게 합니다. 더슬리 부부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학대를 하면 해리의 마법력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러나 해리 주위에서는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이유인지 더슬리가 해리를 괴롭힐 때 순간이동이 일어나고 제임스의 헤어스타일과 같은 해리의 머리가 보기 싫어 짧게 깎였지만 다음날 해리의 머리가 원상태로 돌아왔으며 동물원에서는 커다란 뱀이 탈출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도 일어났죠. 그렇게 어느덧 10년이 지난 어느 날 호그와트에서 편지가 끊임없이 오기 시작했고 보노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 합니다. 그는 물에서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미신을 무작정 믿고 바다 위에 있는 오두막에 숨지만 해그리드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죠. 끝내 해리는 해그리드를 만나게 되면서 보노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이렇게 보노는 보수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마법세계를 끝까지 부정하고 무시했습니다.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롤링이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아무도 보논에게 좋은 걸 기대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그에게 실망하지도 않더군요. 해리포터 소설에서 가장 처음 등장했고 매건마다 출연하며 도입부를 장식할 만큼 꽤 비중이 있었지만 한결같은 비호감으로 미움받는 캐릭터 보논 더슬리. 팬들은 물론 심지어 원작자 롤링까지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로 꼽힌 기운의 캐릭터지만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에서 그가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가 머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름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말이죠. 만약 우리가 버논처럼 갑자기 마법세계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저 맹목적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요? 버논이 마법사들을 인정 못하는 것처럼 나와 성별이 다르다고 나와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고 나보다 금전적이나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세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버논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드로잉이 끝났네요. 버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만족합니다. 특히 비트 같은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페투니아와 더들리의 드로잉이 끝이 나면 그때 같이 색칠도 해보겠습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머리와 코스염은 원작처럼 검은색으로 칠할 거고요. 버논이 검은색 양복과 갈색 구두를 신은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했으니 회색이나 머스타드색으로 칠할 계획입니다. 다른 해리포터 캐릭터 영상도 만들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시간 유튜브 후튜브였습니다.